안녕하세요. 고귀하시고 위대하신 시청자 여러분, 피딱시성 공간부장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암흑기사 성장기 5주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출석 체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33일 이 되었군요. 특별하게 아이나사들을 구매하지 않으셨다면 62레벨 전후가 되겠군요. 암흑기사 4주차에 레벨이 60이었는데 일주일 만에 2레벨 했네요. 자, 암흑기사가 정말 좋네요. 암흑기사 만세입니다. 자, 한번 장비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빛나는 완력의 티셔츠를 받아서 4당 안전인챙까지 했네요. 그리고 나머지 악세는 아직 강화가 되어 있지 않네요. 다음쯤에 다이아를 모아서 러쉬를 해봐야 할 듯 하겠네요. 자, 축제리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관의 장갑에 러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 네, 그렇죠. 7이 떴네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야겠네요. 아, 그리고 저번주에 정헤드워프 주술사 퀘스트를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완료를 했습니다. 네, 성공을 했네요. 자, 시간이 날 때마다 이제 모니터링을 조금씩 했는데 드디어 끝내기는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끝나고 나서 광명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저만의 생각이었네요. 그리고 이제 다음 퀘스트도 지뢰네요. 부족한 철광석 퀘스트부터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아이언 골렘을 잡아야 하는데 아이언 골렘이 코빼기도 보이지가 않네요. 그리고 몹이 필드에 평소에는 없는데 샤벨 타이어가 이제 뭉쳐 있다가 이제 저에게 다구를 때려서 죽는 경우가 또 나오네요. 모니터링이 또 필요한 구간이네요. 자, 그래서 사냥터를 용의 계곡 던전 3층과 1층에서 이제 본격적인 사냥을 시작을 했네요. 5시간 풀로 사냥을 하니 레벨업도 잘 되고 아데나도 잘 벌리고 패지도 죽고 있습니다. 자, 퀘스트 사냥을 멈추고 5시간 사냥터를 돌리니까 암흑기사의 위대함을 또 한번 느끼네요. 지금까지 퀘스트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에바왕국 4층까지만 퀘스트를 진행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5시간 사냥터 용의 계곡 던전을 돌리는 게 맞는 듯 하네요. 에바왕국 4층이나 기란감옥 4층은 과거만큼 뭐 흰템이나 녹템, 파템, 뭐 할파스 등이 잘 나오지가 않네요. 5시간 사냥터는 그냥 용의 계곡 던전이 답인 듯 하네요. 자, 퀘스트 사냥을 멈추면서 남는 시간에서 한번 필드도 사냥을 해봤네요. 아, 근데 문제가 아데나도 벌리지 않고 아이나사드만 녹는군요. 이제 필드 사냥터는 좀 버려야 되는 시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사냥은 시련 던전, 몽환의 섬, 용의 계곡 던전 1층, 3층, 그리고 버림받은 자들의 땅에서 돌렸습니다. 자, 랩업이 중요하신 분들은 필드에서 사냥을 해야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저는 추천드리지는 않네요. 그 시간에 부 캐릭터를 키우고 몽환의 섬이나 5시간 사냥터를 돌리는 게 맞는 듯 하네요. 자, 아데나 잠수 패치가 진짜 너무 심한 듯 하네요. 이제 필드 사냥터는 없다고 생각하면 될 듯 하겠네요. 자, 정리하면 퀘스트는 에버왕국 4층까지만 하시고 필드 사냥터 버리고 5시간 사냥터는 용의 계곡 던전만, 그리고 몽환의 섬만 진행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두 캐릭터를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데나 부족하신 분들은 60레벨 부 캐릭터를 3개까지 만드시고 몽환의 섬을 이제 돌려주시면 아데나 부족 현상은 이제 벗어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아데나 재상자 10개, 아데나 그 카드 변신이나 아니면 인형 요거죠겠죠. 그리고 드래곤의 다이아몬드를 구매해도 아데나가 조금씩 모이긴 하네요. 자, 게임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암흑기사 성장기 5주차에는 지금까지 모은 폐지를 팔아서 다이아를 축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암흑기사 성장기 6주차에는 적은 다이아로 악세 러쉬를 해보겠습니다. 고강 안 노리고 2강 정도까지 최소 비용으로 러쉬를 해보려고 하네요. 자, 다음에도 좋은 모습으로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